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브러쉬에 대해서 좀 다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저희가 숀 라이너라고 10호가 나왔어요. 이렇게 숀 라이너 10호. 근데 그 저희가 라이너가 지금 되게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네. 이렇게 이거랑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그런데 자 제가 한번 오늘 비교를 다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브러쉬를 보면 라이너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브러쉬들의 텐션을 사실 이렇게 봤을 때 다이아미는 그런 대회용이나 이런 부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냥 샵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엄청 큰 그런 대회장에서 누구와 누구들이 맞붙어서 정말 싸울 때 어떤 라이너로 사용을 하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할 정도로 그냥 샵에서만 잠깐 쓰고 하는 그런 라이너로만 만들진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타사에 비해서 조금 가격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샵을 하고 있잖아요. 다들 아시죠? 근데 그 샵을 하다 보면 다른 타사의 그런 브러쉬들도 써보게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다이아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텐션감을 그 다음에 브러쉬가 벌어지는 그 부분을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정말 많이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미는 브러쉬가 왜 이렇게 비싸? 아니면 다이아미는 뭐가 있길래 그렇게 브러쉬가 그렇게 가격대가 있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무조건 이거예요. 모는 정말 좋은 걸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게 많이 없다. 그 다음에 퓨어나 우리 리무버 이런 데 많이 닿아도 브러쉬에 이렇게 까지는 부분이 없고 벌어지는 것도 적고 그다음 오래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너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 스키니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원장님들마다 다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용하는 용도가 다 달라요. 자, 파란 대로 생겨 있는 딥라이너 1호라는 애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얘네들로 라인을 그려놓고 안에 색칠을 할 때 라인을 뭐 두꺼운 라인을 이렇게 그린다 할 때는 사용을 해도 되지만 안에 이렇게 색칠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브러쉬예요. 이제 뭐 조그만한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 동그라미를 되게 새필로 그려놓고 그 안에 얘로 정말 정교하게 그려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 선 긋는 거 당연히 되죠. 선 긋는 거 당연히 되는데 얘로 조금 채워넣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다가가기가 좀 더 편하신 것 같아요. 뭐 미키의 귀를 그렸는데 그 안에 동그라미를 이제 이런 숀라이너나 스키니로 그리고 나서 그 안에다가 얘로 채워넣는다든지 근데 얘가 텐션감이 너무 좋아서 저는 사실 스키니랑 얘네들이 나오기 전에 이제 딥라이너만 계속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걔를 숱을 쳐서 얘를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예 보이지도 않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딥라이너를 똑같이 그러니까 얘도 1번이에요. 달았죠. 지금 엄청 달았어요. 1번이에요. 근데 얘네를 같이 얘네가 똑같은 애예요. 근데 저는 얘를 잘라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텐션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되게 텐션감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보다 조금 더 빨리 그려질 수 있는 애가 이번에 나와 있는 숀라이너라고 해서
얘가 시폰데요. 검정색 대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말아놓는 이유가 브러쉬 뚜껑을 닫잖아요. 이렇게 닫으면 얘네가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더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저는 얘를 이렇게 싸놔요. 근데 지금 브러쉬 이 뚜껑하고 꽉 맞게 딱잘 만들어 놨거든요. 다이아미에서. 그래서 얘를 뭐 감아놓을 필요는 없는데 저는 이게 좀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항상 브러쉬를 딱 사면 얘부터 감는데 얘 같은 경우는 텐션감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1번 얘 딥라이너로도 그려보고 숏라이너로도 그려봤는데 두 개가 이게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활자를 그리거나 동그라미를 그릴 때 얘네들이 브러쉬가 잘 따라와줘야 되는데 그게 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숏라이너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눈썹, 속눈썹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린다든지 이렇게 글씨 같은 거, 작은 글씨 같은 거쓸 때라든지 이제 그럴 때 얘가 이제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롱라이너는 이제 긴 선을 그릴 때 유용해요. 이렇게 길게 생겼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손에 약간 떨림이 있더라도 얘가 긴 선을 한 번에 쭉 그릴 수 있는 그런 라인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간에서 약간 그런 진동 같은 거를 얘가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붓끝까지 다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쭉 그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 그게 롱라이너고, 그래서 처음에 딥라이너와 이 롱라이너의 중간에 이 스키니 라이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스키니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뭐 둥글게도 그릴 수 있고, 뭐 이렇게, 모든 걸다 그릴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 요세 가지는 있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긴 선은 당연히 그려야 되고, 짧은 선도 그려야 되는데, 얘네들을 또 채울 수 있는 애도 필요하니까, 요세 가지 정도면, 요 스키니도 당연히 있으면 좋죠. 근데 활용도를 생각했을 때는 이세 가지가 이제 완전 다른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세 가지로 사용을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인스타에도 올리고 있는데, 쌀알에 글씨를 적는 거를 지금 올려놨어요. 그래서 얘를 오늘 한번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그려지는지 제가 연습을 따로 막 하지를 못해요. 막 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 문자도 여기저기서 계속 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냥 받은 다음 쓴거 바로 원장님들한테 지금 제가 문자도 막 날려드리잖아요. 그렇게 드린 거고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뭐얘 무슨 연습이 필요하겠어요. 브러쉬가 좋은데. 그래서 요 진짜 쌀이거든요. 쌀 아래에다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브러쉬가 끝이 그렇게 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얇지 않은데 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끝이 엄청 얇으면 그한 가닥 이런 식으로만 있으면 아시죠? 이게 젤이 묻지 않는 거.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얘가 정말 사용하기가 너무 편한 아이인 것 같거든요. 쌀알이라고 적어보고 있습니다. 엄청 말하면서도 지금 다 적고 있는데 정말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브러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눈썹이나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빼면서 그릴 수 있는 정말 저 지금 제 큐티클 되게 더러운 것까지 다 보이시죠? 엄청 얇게 그려져요. 모가 텐션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얇은데도 힘이 있다는 거, 그게 얘의 장점이라서 가격도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브러쉬를 이제 구입을 하실 때는 얘의 힘이 얼만큼 좋은지, 그리고 브러쉬를 얼만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구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이제 브러쉬 사용하는 방법, 대충 브러쉬의 용도 보여드렸거든요. 저희 이쪽으로 전화 주셔서 구입하시면 되는데, 궁금하신 것도 물어보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또제 나름대로 또잘 드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연락 많이 주셔서 한번 비교도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